자, 26번.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몇 가지 상황만 볼게요. 자, 뭡니까? Off the chain bike bus tour죠? 체인 바이크 투어라는 것은, 자, 동격이지. 자, eco friendly way to see the Sycamore City. Sycamore City를 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이게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경험해봐라. 뭐야? Pedal powered adventure. 자, 페달로 작동된다는 거죠. 최대 몇 명까지? With up to 11 of your friends. 11명의 친구까지 당신이 탈 수 있습니다. 시간은요? 9시부터 5시. 자, 오전 9시부터 5시까지고요. 자, 출발 장소는 시카모아 시티 홀이죠. 그리고 얼마냐? 그러니까 bike first for an hour. 1시간에 100달러라는 거지. 그리고 additional time charge는요. 10달러라는 거고요. 10분당. 자, 특징은 뭡니까? You can sing. 자, 다음 문장 봅시다. 특징에서 you can sing and dance. 당신은 노래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favorite songs. 당신이 좋아하는 곡에 맞춰서요. 그리고 play interactive games. 상호, 자,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즐기면서요. 동시동작이지, 동시동작. 그래서 while 다음에, 자, 전체 문장은 you야. You enjoy all.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근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지. 주어만 생략했지. 그래서 enjoying all. 다음에 문장은 What Sycamore City have to offer? Sycamore City가 제공해주는 모든 것을 당신은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 of의 목적어가 뭐가 나왔어? What이 나왔죠? Sycamore가 have to offer, 제공한단다. 뭔가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 또 여기 tha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됐니? 그래서 더 많은 정보는요. Please visit our website로 오세요. 그래서 웹사이트 정보가 나와 있네요. 됐지? 잘 안 보인다? 알겠지? 그래서 답은 일치하는 것은 몇 번이다? 5번 문장.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봤다는 것. 알겠지? 두 가지만 정리해놔라.